일단 님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손으로 관심을 즐기고 있는 여대생 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만큼만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대생이란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대생. 여대생에게 원신이랑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이런 전투라는 측면은 사실 또 선입견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남성 쪽 취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성 유저가 보기에 이런 연월 나선이 이제 즐기기에 적합한 컨텐츠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생각보다 원신이 여성 유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위 친구들이랑 뭐 여성 원신하는 여성 유저들이 이제 보면은 원신이 여성 유저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는 이제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남캐 당신 남캐. 아,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은 남자 캐릭터가 여성 게이머에게 어필할 네,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대부분 네. 종려나 아야토 네. 같은 네. 경우는 대부분 네. 가지고 있었고 어르신이나 다이루프 타르탈리아 아 그리고 타르탈리아 당신 남편 아니더라도 네. 토나 벤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은 저는 남성 유저 입장이고 지금까지 남성 유저들의 의견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남성 유저들이 이제 여성 캐릭터를 되게 선호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럼 여성 유저도 이제 남성 유저처럼 남자 캐릭터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캐릭터의 성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남성 게이머만 그럴 줄 알았는데 여성 게이머도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군요. 네,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 의견이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분과 그 지인들의 의견이지 전 세계 모든 여성 게이머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고 당신 남캐보다는 쪼꼬미들이 좋아요. 아, 쪼꼬미들이 좋다. 그래서 치치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정 픽업 때 치치 픽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닌가요? 그건 좀? 아, 그냥 뭐 나오면 싫지는 않아. 아,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각청만 아니면 다 좋아요. 아, 각청만 아니면 다 좋다고요? 각청은 왜 별로죠? 제 스타일 아닌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100만 각청 오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렇죠. 저도 네. 뭐 감우 호두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당당하게 감우 호두 못생겼다 얘기하고 아, 호두라고 하니까 좀 민감해지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잘생긴 남캐들이 좀 이제 여성 게이머에게 어필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질문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남성 유저들이 이제 원신의 여성 캐릭터에 집중하는 거는 약간 좀 섹슈얼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로 라이덴의 매출이 확 올라갔고 라이덴 시기 때 이제 원신 유저가 확 늘어난 게 가슴골 사이에서 칼을 뽑아내는 원소 폭발 이펙트 때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되고 공견형이 그것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럼 여성 유저가 남자 캐릭터를 볼 때 어떤 측면을 초점을 두고 보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목소리 목소리 보통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장신 키가 커야 된다? 네 쇼타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쇼타. 쇼타가 네네. 어린 남자를 말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써도 되는 단어인 거죠? 저는 이제 간혹 이 쇼타, 롤이 이런 단어 나오면 약간 좀 긴장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남자 캐릭터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다. 어떤 캐릭터일까요? 종려. 아, 종려. 아, 무조건 종려. 역시. 네네. 이제 종려가 이제 탄국도 그렇고 영미권도 그렇고 그 성우를 너무 배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역시 종려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고 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캐릭터가 하나 있죠. 동네 바보형 이토. 그죠? 이토는 네. 여성 유저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좀 부담스럽게 생겼긴 했죠. 어떤 점이 일단. 부담스럽나요? 너무 많이 까고 있는데 많이 까고 있다. 아. 얼굴도 좀 되게 부담스럽게 부담스럽다.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가정을 해서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종려가 똑같은 목소리고 네. 기본적인 외형은 비슷한데 좀 까고 있어. 그럼 어땠을 것 같나요? 좀 까고 있다는 게 어디까지? 뭐 딱 2도 정도? 상의만 2도랑 바꿔 입었다. 그건 또 아닐 것 같아. 아,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아, 역시 목소리보다는 이제 외모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외형이 가장 많이 보인다. 아, 외형. 아, 외형이 갖춰져야 목소리도 귀에 들어온다. 성격은 네. 성격 이제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도 아, 성격. 네, 전설 임무 보고 제 친구도 이제 또 다음에 복각하면 뽑아야 되겠다. 아, 전설 임무 보고 성격적인 측면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도 되게 잘 짜여져 있다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어쨌든 결국 남성 유저만이 뭐 여성 캐릭터의 어떤 외모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성 유저도 이제 남자 캐릭터의 어떤 외모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 라는 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쭉 얘기했던 뭐 여성 유저 입장에서 원신이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원신을 하면서 이제 가장 재밌었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경험들 뭐 이벤트나 뭐 특정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되게 많아요.